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01쪽이죠. 자, 해석 연습 7번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시작하죠. 제이나. Number 7. I take the goodness of the good for granted and I am amused when I discover their defects or their vices. I am touched when I see the goodness of the wicked and I feel like shrugging a tolerant shoulder at their wickedness. 잘 들었죠? 자 그럼 같이 해석해보죠. I take the goodness of the good for granted. 자 take와 for grant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more more ~~for granted 하면 ~~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런 뜻이죠. goodness는 선 혹은 선행 즉 착한 행동 이런 말이고 자 그리고 the goo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he plus 형용사하면 복수명사가 되니까 좋은 사람들 즉 선량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I take the goodness of the good for granted. 나는 선량한 사람들의 선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And, 자, 그리고, I am amused. Amused는 즐거운 이런 말이니까 나는 즐겁다. When I discover their defects or their vices. defect는 결함, 결점 이런 뜻이고 vice는 악행, 비행 이런 뜻이니까 내가 그들의, 즉, 선량한 사람들의 결점이나 혹은 악행을 발견할 때에는 나는 즐겁다. 이런 말이 됩니다. I am touched. touched는 감동한, 감동받은 이런 말이니까 나는 감동을 받는다. When I see the goodness of the wicked. 자, the wick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icked는 사악한, 부도덕한 이런 말이니까 the wicked는 사악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나는 사악한 사람들의 선행을 발견할 때 감동을 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는 discover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되겠어요. And. 자, 그리고 I feel like. 자, feel lik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feel like ING 하면 뭐뭐 뭐 하고 싶다. 뭐뭐 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자, 이런 뜻으로 feel inclined to 부정사할 뜻이 같습니다. I feel like 나는 뭐뭐 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shrugging a t a l e n t e d shoulder. s h r u g 모르겠다, 상관없다는 뜻으로 어깨를 으쓱하다 이런 뜻이죠. 탈러런트는 관대한, 아량이 있는 이런 뜻이니까 I feel like shrugging a t o l e n t shoulder. 나는 관대한 어깨를 으쓱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At their wickedness, 그들의 악에는 이런 말이죠. 정리해보면 그들의 악에는 관대하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 기분이 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는 선량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 글쓴이는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악행을 눈 감아주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추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 writer chuckles cynically at us humans being virtuous, two-faced. The writer chuckles cynically at Chuckles as 동그라미. 자, c h u c k l e s ass은 머머를 살짝 비웃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cynically는 냉소적으로 이런 말이니까. 글쓴이는 머머를 냉소적으로 살짝 비웃고 있다. Us humans, 우리 인간들이 being virtuous. Virtuous는 도덕적인, 고결한 이런 뜻이고, to face는 d 두 얼굴의 이런 뜻에서 거짓의 위선적인 이런 말이니까. 자, 정리해 보면. 글쓴이는 우리 인간들이 virtuous, 도덕적인 것을 냉소적으로 비웃고 있다. 자,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글쓴이는 우리 인간들이 two-faced, 위선적임을 냉소적으로 비웃고 있다. 이렇게 될까요? 답은 쉽게 나오죠? 정답은 two-fac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at us humans being. 자, 여기에 밑줄 쳐 보세요. 자, 전치사 at의 목적으로 동명사 being이 나오는 형식인데요. 자, 그리고 us humans는 동명사 be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the good, the wicked. 자, 이렇게 두 개가 볼드 처리되어 있죠.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선량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뜻이라 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the plus 형용사는 복수 명사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이런 뜻이니까 어떤 시인이 전에, 즉 언젠가 말했다. 자, 뭐라고 말했죠? God made the country. 하느님, 즉시은 시골을 만들었고 And man made the town. 자, 여기 town은 앞에 나온 country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시,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그리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This suggests. 자, this의 동그라미. 자, this가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앞에 나온 got made부터 the town까지죠. 자, 그리고 suggest의 동그라미. 자, 여기 suggest는 제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is suggests that 이것 즉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자, 이 말은 that 이하를 시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country is more beautiful than the town. 시골이 도시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And, 자 그리고 more pleasant to live in 더 살기 좋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to live는 형용사 pleasant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에요 자 간단히 말해 도시보다 시골이 더 살기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응용 영작으로 가죠 자 문제를 보죠 자연계에는 인간이 감히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자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한 것이 많다. 자, 이 말을 There are many things which. 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위치 이하가 things를 수식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감히 뭐뭐할 수 없다. 자, 이런 말을 뭐뭐하기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can never expect to 부정사. 이렇게 써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계에는 자, 이 말은 in nature.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연계에는 뭐뭐한 것이 많다. 자, 이 말은 There are many things in nature which, 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human beings. 이렇게 쓰면 되고, 모방하다는 imitate.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인간이 감히 모방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human beings can never expect to imitat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연계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There are many things in nature. 인간이 감히 모방할 수 없는. which human beings can never expect to imitat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imitate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생략해도 되죠.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바로 9번으로 가겠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in nature which human beings can never expect to imitate. Number 9. Grace proved to be no less tender as a nurse than she had been brave as a sailor. She cared most kindly for the shipwrecked men until the storm had died away and they were strong enough to go to their own homes. 잘 들었죠?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봅니다. Grace proved to be. 자, proved to be의 동그라미 prove to be 정사는 뭐뭐로 판명되다, 입증되다 이런 뜻이니까 Grace는 뭐뭐로 판명되었다, norres tender as a nurse then 자, norres와 then을 쳐 보세요. norres a den비 하면 b와 마찬가지로 a다. 이 자, 이런 말이니까. norres tender as a nurse 간호사로서도 부드러웠다. then she had been brave as a sailor 선원으로서 용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 g r a c e 는 그녀가 선원으로서 용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로서도 부드럽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cared most kindly for. 자, 여기 most는 very, 즉, 매우 이런 뜻이고요. cared와 for의 밑줄 쳐보세요. care for 하면, 뭐뭐를 돌보다. 자, 이런 말이니까. 그녀는 매우 친절하게 돌보았다. 혹은 간호했다. 이런 말이죠. 자, 누구를 돌보았다는 것이죠? The s h i p l e c k e d man. s h i p l e c k e d 는난파한 이런 뜻이고, 자, 여기 맨은 남자들 이런 뜻보다는 선원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남판 선원들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Until the storm had died away. 자, until은 뭐뭐까지 이런 뜻이고요. died away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die away는 바람, 소리, 빛 등이 사라지다 이런 뜻이니까 폭풍이 멎을 때까지 이런 말이 되겠죠. and. 자, 그리고 자, 뭐할 때까지 They were strong enough to go to their own home. 자, strong enough to go에 밑줄 쳐보세요. 형용사 a, enough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하기에 충분히 a 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즉 남판 선원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질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he cared 이하를 다시 정리해보죠. until the storm had died away. 폭풍이 멎을 때까지 And 자, 그리고 They were strong enough to go to their own homes. 그들, 즉 난파한 선원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건강해졌을 때까지 She cared most kindly for the shipwrecked like men. 그녀는 난파당한 선원들을 매우 친절하게 돌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선원으로서도 그리고 간호사로서도 훌륭한 여자 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난파한 선원들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해질 때까지 극진히 간호한 여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럼 다음 계속해서 필립 문제를 풀어보죠. Grace, a shipwrecked sailor, blank on the other six sailors very carefully. Grace, a shipwrecked sailor. 자 여기서는 Grace와 a shipwrecked sailor가 동격이니까 난파된 배의 선원이었던 Grace는 이런 말이 되겠죠. Blank on the other six sailors very carefully. 매우 정성스럽게 다른 아픈 선원들을 블랭크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밀어보아서 간호했다. 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 on이 나와 있으니까 attend on을 완성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니까 정답은 attended가 되겠습니다. 자, attended on의 동그라미 attend on하면 누구누구를 간호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Grace, a shipwrecked sailor, attended on the other six sailors very carefully. 자, 이번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죠. 자, 바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10. A house without love may be a castle or a palace, but it is not a home. Love is the life of a true home. A home without love is no more a home than a body without a soul is a man. 잘 들었죠?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봅니다. A house without love. 사랑이 없는 집은 maybe a castle or a palace. Castle은 성, palace는 궁전이니까 성이나 궁전은 될지도 모른다. But, 그러나, it is not a home. 그것은 집이 아니다. Love is the life of a true home. 자, 여기 life는 삶 이런 뜻이 아니고 생명 이런 뜻이니까 사랑은 찬된 집의 생명이다. A home without love is no more home than 자, 여기 no more 그리고 t h a n 에 밑줄 쳐 보세요. A is no more B than C is D 하면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 home without love is no more a home 사랑이 없는 집이 집이 아닌 것은, 즉, 사랑이 없는 집이 참된 집이 아닌 것은, then a body without a soul is a man. 영혼이 없는 육체가 인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가정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나는 사랑이 없는 화려한 집에서보다 사랑이 넘치는 초가에서 살겠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뭐뭐 하느니 차라리 뭐뭐 하겠다. 자, 이 말을 would let her A than B. 즉,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려한 집은 a grand mansion.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그런데 사랑이 없는 화려한 집이니까 a grand mansion without lov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초가는 a humble cottage 이렇게 하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자이 말은 사랑이 가득찬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full of lo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초가 자이 말은 a humble cottage full of lov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나는 차라리 사랑이 넘치는 초가에서 살겠다. I would rather live in a humble cottage full of love. 사랑이 없는 화려한 집에서보다. Then, in a grand mansion without love.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ould rather live in a humble cottage full of love than in a grand mansion without love. 자, 다음은 문법 포인트로 갈 차례인데요. No more than 구문은 해석할 때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죠. 자, 바로 해석연습 11번으로 갑니다. Number 11. By the law of nature, the stream will run down, and the strongest man cannot stop it. But if he is a wise man, though he cannot alter the law, he will know how to make use of it. 잘 들었죠? 그런 같이 해석합니다. By the law of nature. 자, the law of nature 하면 자연의 법칙, 이런 뜻이니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the stream will run down. stream은 작은 강 혹은 시내를 말하죠. 자, 여기서 위 h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뭐, 뭐, 하기 마련이다. 이런 뜻으로 습성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w 이죠 자, 그리고 run down은 아래로 흐르다. 이런 말이니까 강물은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다. 즉, 강물은 아래로 흐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the strongest man cannot stop it. The strongest man은 형용사의 최상급 플러스 명사. 자, 이런 형식인데요. 자, 여기서는 the strongest man의 even이라는 양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 즉,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But, 그러나, if he is a wise man,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though he cannot alter the law, alter는 변경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니까, 비록 그 법칙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he will know how to make use of it. How to 부정사는 뭐하는 뭐 방법. 자 이런 뜻이고, 자 make use of의 동그라미, 뭐 무엇을 이용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연의 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죠. 현명한 사람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자연의 힘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필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 wise man blank the law of nature and puts it to good use a wise man 현명한 사람은 blank the law of nature 자연의 법칙에 뭐뭐 하고 and puts it to good use 자 puts와 to use에 밑줄 쳐 보세요. 뭐뭐를 이용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것을 잘 이용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현명한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이죠. 자 뭐뭐에 복종하다 순응하다는 obey라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a wise man이 3칭 단수니까 obeys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 wise man obeys the law of nature. 현명한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and 또 puts it to good use. 그것을 잘 이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A wise man obeys the law of nature and puts it to good us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The strongest man cannot stop it.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는 형용사의 최상급으로 쓰인 The strongest man의 뭐뭐라도. 자, 이런 의미로 양보를 나타내는 even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even the strongest man.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할 차례입니다. 자, 힘들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그럼 일단 들어보죠. Number 12. Although men are accused for not knowing their own weakness, yet perhaps as few know their own strength. 잘 들었죠? 그럼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Although men are accused for. 자, are accused for 이 밑줄 쳐 보세요. 뭐뭐로 비난받다. 뭐뭐에 대해 비난받다 이런 뜻이니까 비록 사람들이 뭐뭐에 대해 비난을 받지만 자, 뭐에 대해서 비난을 받죠? not knowing their own weakness. 자, not knowing이 나왔고, weakness는 약점이니까, 그들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것에 대해, 정리해보면, 비록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것에 대해 비난을 받지만, yet, 자, yet의 동그라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니까, 그러나, perhaps as few you know their own strength. 자, as few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 as few에서 as는 부사죠? 자, 그래서 very few처럼 부사 플러스 대명사 형식으로 as few가 하나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as few는 그만큼 적은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마도 그만큼 적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장점을 안다. 즉, 그들 자신의 장점을 아는 사람도 그만큼 적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두 잘 알기는 힘들죠?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지만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드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응용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점도 알아야 한다. 자이 영작의 핵심은 A뿐만 아니라 B도. 자이 말을 B as well as A 이렇게 써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약점은 weakness.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니까 our own weakness.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장점 혹은 강점은 본문에서 배운 strength. 자 이것을 쓰면 되니까 우리의 장점은 our own strength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우리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our own strengths as well as our own weaknes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 must know our own strength as well as our own weakness.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2 0 1쪽의 모든 해석 연습을 다 해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을 해야겠죠. 자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